올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역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상무고 홍석진 군. 장애를 딛고 오늘도 희망을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선한 눈매가 역기를 잡으면 달라집니다. 역도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홍석진 군은 지적장애 3급의 고등학생입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린다는 게 힘들 법하지만 석진 군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역도를 시작한 뒤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 이제는 대중교통을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도를 통해 단조롭던 일상의 활기를 찾았다는 석진 군. 각종 역도 대회에서 우승만 4번을 차지했고 2014 장애인 체전에서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단단 찾아서 좋아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애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요. 묵직한 손이 역기를 처음 잡게 된 계기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3년 전 장애인에게 맞는 운동 종목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석진 군을 만난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는 탁월한 근력뿐 아니라 강직한 성격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석진이가 또 회사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또 체전에 가서 또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아주 그런 모습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석진 군이 들어올린 건 단지 역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사는 힘이 된 역도. 오늘도 석진 군은 희망을 들어올립니다. CNB 뉴스 김연아입니다.